자, 이제 눈이 가득한 챕터에 도착했어요. 갈비뼈가 부러졌는지 허리를 움켜쥡니다. 아니, 배고픈 건가? 자, 왼쪽으로 바로 이동합니다. 자, 여기에 아홉 번째 비밀 불꽃이 숨겨져 있습니다. 여기에는 또 새로운 친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. 좀 포악하긴 하지만 막상 만나면 생각보다 귀엽기 때문에 뭐 그래도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지만요. 영희가 좀 추울까 봐 걱정되네요. 얘 지금 발도 맨발인 것 같은데. 여긴 계단 같은 게잘 되어 있는 거 보면 사람들이 제법 살았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역시나 지금은 인류가 존재하지 않는 뭐 그런 컨셉이랄까? 비석에 또 불이 들어옵니다. 저 친구인데요. 아, 뛰어오르죠. 옵니다. 어허, 많이 옵니다. 쭉 달려서 올라가야 돼요. 오케이. 이렇게 돌밀 같은 곳에 위로만 올라가면은 죽지 않고 살수 있습니다. 근데 내려만 갔다 하면 달려오죠. 오우, 아슬아슬. 앞에 있는 친구는 이렇게 코앞에 있을 때 뛰어들면은 자살행위고요. 크게 앞으로 돌면서 왼쪽으로 갈 거예요. 이때 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지들끼리 머리 박은 것 같은데. 조용하네요. 내려갑니다. 추락사 조심하시고요. 요 돌덩이. 굴려서 징검다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. 오케이. 밟고 한번더 뛰고.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다리를 건넙니다. 무너져 있죠. 오호, 큰일 날 뻔했고요. 역시 나대지 않는 게 중요하다. 여기 슬라이드 끝에 끊겨 있죠. 내려가다가 점프. 이제는 쭉 내려오면 됩니다. 어허, 달려오죠? 달립니다. 올라갑니다. 점프. 절대 틈을 주면 안 돼요, 저놈 자식들에게. 자, 엄청 커다란, 뭐랄까? 전망대랄까? 관조대랄까? 이거 옥수수 밭에도 이거 비슷한 게 있었는데, 그죠? 위로 쭉쭉 올라갑니다. 저 여기에 커다란 징이 있죠? 이걸 올려주면 돼요.
자, 이 음파를 통해서 저 친구들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. 꿀팁이죠. 여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당깁니다. 그러면 이게 이렇게 무너져요.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됐죠? 열 번째 비밀 불꽃 수집하고요. 숨겨진 비밀 10개를 획득하면 망자를 위한 기도 달성됩니다. 내려갈 때는 아주 편리하게도 엘리베이터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또 오겠죠? 여기도 징을 올려야겠는데요. 징을 올릴만한 게 필요하겠죠? 오른편에. 아이고, 이걸 들고 가야 됩니다. 이얏! 이거를 끊어야 되는데요. 불 붙이는 걸 깜빡했군요. 여기 왼편에 불타오르고 있죠. 불 붙여서 저기 징 매달고 있는 끈을 끊어줄 거예요. 아, 근력 좋습니다. 팔 하나만으로도 쭉쭉 잘 올라가죠. 끊어주면 집에 가고요. 다 썼으면 쿨하게 버려버리는 영희 여사. 그 좀 다음에 쓸 수도 있으니까 잘 챙겨놓지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다. 잘 사는 집안 자식인지. 불길하죠? 쫓아옵니다. 뛰어요! 오케이. 드디어 얼굴을 마주하게 됐네요. 요 귀여운 자식. 그죠? 생각보다 귀엽죠? 뿌리는 기다라고, 앞발은 물개고, 얼굴은 그냥 개인 것 같아요. 약간 고슴도치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. 불안하죠? 달려서 점프. 또 튀어나와요, 동물의 숲. 자, 이번에는 요거를 여기 엘리베이터에다가 싣고요. 위로 쭉 올라갑니다.
레버 있죠? 밀어주면 됩니다. 밀고 딱 손을 놓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그냥 뚝 떨어져요. 제가 그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. 자, 여기 하고 이거 끌어다가 바닥에 던져버립니다. 그러면 울리겠죠? 오케이, 다 집에 가고요. 내려갑시다. 쫓아옵니다. 영희도 너무 힘듭니다. 그래도 살기 위해서 달립니다. 달려요. 쉬지 않고 달려요. 상자 위에 올라가요. 이거를 밀어주고요. 자, 위로 올라와서 이 다리를 밟고 이동하면 됩니다. 여기 뭔가 빛이 보이죠? 뭘까? 저기로 가봐야겠는데요, 그죠? 여기는 뭔가 좀 더 부품 같은 것들? 이런 게 많은 곳이에요. 어? 저 길쭉이가 나왔죠? 저기서. 도전과제 잡을 수 없는 또 달성했습니다. 노따지. 눈이 오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. 아래 또 눈 바디 짓고 있죠. 왜 저러는 걸까? 이 정도 내려가도 눈치를 못 채네요. 자, 여기 괴짝을 들고서 그러다 놓고 위로 올라갑니다. 당기면 소리가 크게 나니까 이쪽으로 오겠죠? 다시 당기고 뛰어서 도망갈게요. 쫓아오네요. 비석에 또 문양이 새겨졌는데요. 길쭉이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다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죠? 그냥 드러누워 있는 건 아닐 것 같으니까. 이 길쭉길쭉한 검은 존재들은 대체 어디서 생겨났고 어떻게 인류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걸까요? 자, 11번째 비밀 불꽃. 여기 잘 보시면 틈이 있는데요. 이 틈 사이로 들어와서 왼쪽으로 쭉 이동하면 됩니다. 보이죠? 오케이. 요게 찾기가 좀 어려웠네요.
또 뭔가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.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. 말해보면 저기 또 길쭉이가 있고, 우리 눈밭에서 막 쫓아왔었던 그 꼬리 달린 친구도 저기 있어요. 요거를 최대한 위로 끌어올려놓고, 이 레버를 당겨버리면 저 철창 같은 게 부서져 버리겠죠? 둘이 물어뜯고 죽이게 할 겁니다. 아이고, 어떡해. 자, 처리했고요. 이때 달성했던 도전 과제가 적의 적은 나의 편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. 여기서 바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 게임은 낙대미이 제법 크기 때문에. 조용하니까 좋네요. 아, 네말 끝나자마자? 같달까?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네모난 게 그래픽이 약간 엉성하긴 하지만 고기인 것 같거든요? 이 갈고리도 그렇고. 이거 문을 열기 전에 선반을 여기 가져다가 놓고 저문 열면 이제 길쭉이가 올 거예요. 바로 이렇게 매달려서 없는 척을 할 겁니다.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어이구. 바로 올라가서 잡고 버텨요. 눈에서 불이 나오네요, 이제 보니까. 보통 인간은 아닌 것 같아. 외계인인가? 바로 갑니다. 발자국 소리 안 들리죠? 오케이. 저 상자 밀어버리면. 안 돼. 이히. 에이, 정말. 괜찮아요. 사다리가 있으니까요. 사다리 밟고 오른쪽은 막혔고요. 왼쪽 위로 올라갑니다. 또 커다란 나무 상자에 빨간 끈 있죠? 끌어다 놓고 쭉쭉 올라갈게요. 어휴, 여기저기 많네요. 여기 그냥 아예 점령당한 것 같은데, 쟤들한테. 소리가 또 들리죠?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었네요. 조용히 위로 올라갈게요. 저기 또 나무 괴짝 안에 그 고슴도치 같은 친구가 갇혀 있는 것 같은데. 저기 비석에도 불 들어왔네요. 어떤 존재를 길쭉이들이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.
근데 그 문양이 우리 영이 처음에 등장했던 그 기둥에 그려져 있는 문양이랑 좀 비슷한데. 자, 요 레버 당기면. 이동합니다. 눈치챘죠? 다시 돌리고, 바로 올라타요. 어우, 점프력 너무 좋아요, 저 친구. 자, 그 다음. 여기는 또 고슴도치 친구들이 열심히 헤집고 다니고 있죠. 갈고리를 들어 올려서. 아래에 징에다가 걸어줄게요. 오케이. 그리고 이거를 위로 올려서 이 정도 놓고서 딱 치면 여기 나무 기둥에다가 쿵 박겠죠? 오케이. 이제 안전해졌습니다. 내려가 보죠. 또 아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. 당기면 여기 이렇게 열려요. 바로 오겠죠. 살짝 놓고 밟고 위로 위로 올라갑니다. 조심히 내려가고요. 여기서 잘 뛰어야 돼요. 오케이. 한번 더. 오케이. 자,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바닥에서 또막 머리 붙잡고 괴로워하고 있어요. 살짝 내려가 볼까? 저 반짝이는 파란 빛이 나는 저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걸까? 저걸 찾으려고 하던 거 아니야? 왠지 모르겠는데, 무튼 저 옆에서 막 괴로워하고 있고요. 위로 올라와서 저기에서 뛰어요. 오케이, 이렇게 쉽게 골로 보낼 수 있고요. 바닥에 돌을 주워서 여기 보면은 레버 위에 다이아몬드 그림 보이죠? 요 돌멩이란 뜻이고요. 무슨 기어 장치가 보이는데 여기 안에다가 돌을 집어 넣어주면 기어가 돌아갑니다. 그리고 레버 올리면 이렇게 다시 올라가져요. 아이고 불쌍해라.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? 뇌진탕 걸린 거 아니야? 근데 영희가 지금 신발을 신고 있는 건지 맨발인지 모르겠어요. 맨발이면 발 엄청 시릴 텐데. 자, 이제 안 내려가죠? 쭉 이동합니다. 자, 여기에서 12번째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. 오른쪽에 창문 뚫려 있죠? 저기로 뛸 수가 있어요. 요렇게. 그리고 여기서도 떨어지면 죽으니까 조심히 이동을 해서. 자, 요거 터치.
12번째 신비한 불 수집했고요. 여기 떨어지면 또 죽으니까 사다리 곧바로 잡으세요. 이렇게 쫙 옮겨서 발판으로 씁니다.